스마트 모듈러 포럼의 박상우 회장님 및또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저는 옵사이 컨스트럭션 국내외 동향 및 기술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돌아가네요. 예. 오늘 제 발표는요, 예. 네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내 건설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변화, 그리고 이어서 OSC 연구개발 국내 동향, 세 번째로는 국내 정책 동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연구 책임자로 담당하고 있는 OSC 연구단을 소개하고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저희 건설 산업, 뭐 사실 건설 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그 변화의 그 흐름이 굉장히 지금 큰데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능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양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그 질적 저하로 인해서 현장에서의 품질 관리가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건다 아실 거고요. 특히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한 인력을 지금 아시다시피 현장들은 해외 근로자들을 활용해서 많이 그런 부분들을 메꾸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그마저도 굉장히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한 또 해외 근로자들이 현장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에 기반한 여러 품질 관리라든지 안전 관리의 문제점, 그 위험성들의 그 리스크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기능 인력뿐 아니라요. 그 기술 인력 또한 현장 요즘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탈건이란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탈건축, 탈건설에서 뭐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로 다시 온 지가 한 17년 정도 되는데요. 물론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건축, 건설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자기 개발을 해나가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지만 아시다시피 요새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또 어떤 산업의 고도화에 있어서 건설 분야가 유리되고 좀 다른 그 한계를 갖고 있다는 인식들이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풍배해 있어서 어쨌든 건설에 대한 그런 건축에 대한 그런 본인들의 참여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 우수 기술 인력들이 사실은 건설업으로 유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노동 환경 변화가 뭐주 52시간이라든지 또 레미콘 8호제에 따른 어떤 건설 노동 시장 변화가 굉장히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그것들이 바로 건설 현장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를 잘 인지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종합적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인력, 기능 인력이라든지 기술 인력 부족에 따른 어떤 품질 관리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고 또 건설 산업은 여전히 몇십 년 동안 여전히 어떤 산업 재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는 산업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세먼지라든지 오늘도 사실 미세먼지가 굉장히 극심해졌으니까 또 건설 폐기물, 또 여러 가지 온실가스에 대한 그런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데서 어떤 건설 경영 측면에서의 어떤 압박이 굉장히 그 건설 산업 전체의 리스크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한번 저희가 건설,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건설 경쟁력,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그 지표인데요. 물론 그이 등수 자체, 그 순위에 따라서 어떠한 것들이 분들은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인가. 하지만 그 매년 일정한 지표를 통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경향을 보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2010년, 16년도 가 6위를 정점이었고요. 이 자료는 2017년 자료가 9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됐던 2018년 자료에서는 저희가 12위 자체 평가로 12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사하는 바는 점점 갈수록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더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요. 이게 WEF나 USB, IMD 같은 국제기관에서
그 첨단 건축 기술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각국의 어떤 경쟁력을 좀 평가한 그런 자료가 될 텐데요. 보시면 저희 나라의 평가가 20위권 바뀝니다. 세 기관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통상 20위권 바뀌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싱가포르가 되겠죠. 싱가포르가 실질적으로 거의 1위로 지금 경쟁력으로 1위로 지금 평가가 받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BIM 같은 거를 국가 주도로 굉장히 활성화를 선도했었고 또 최근에는 뭐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PPVC라는 그 싱가포르 특유의 그 OSC 방식을 어떤 국가 경쟁력에 어떤 견인하는 인자로 드라이브 팩터로서 굉장히 국가가 지원하고 또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이 그래프는요, 좀 아시다시피 최근 5년 동안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5년 동안이 세계 유수의 컨설팅 펌들이 뭐 맥킨지나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나 이런 데서 보면 건설 산업을 대상으로 한그 보고서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냈습니다. 사실 그만큼 건설 산업 규모가 크고 또 거기서의 어떤 그 개선함에 있어서 그 개선점들이 굉장히 가치를 부가 가치를 굉장히 많이 창출한다는 거에 이제 주목을 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본것 중에서 보시면 X축이 생산성에 대한 그런 평균 생산성을 이제 나타낸 거고요. Y축은 각 산업별 디지털화를 평가해서 이제 둘 간의 관계를 한번 설정해 본 건데요. 뭐 예상하셨겠지만 건설업이 굉장히 낮은데 더 충격적이었던 부분들은 사실 농업이라든지 광업보다도 더그 평가가 디지털화라든지 성장 잠재력이 더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들이 진짜 뼈아프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산업 시장의 변화라든지 뭐 그게 노동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디지털화에 대한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품질에 대한 이슈들 또 안전에 대한 이슈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해결책을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그것도 WEF에서 2018년에 건설업이 앞으로 향후 주목해야 될 건설업을 발전시킬 미래 건설 기술 10개를 집어본 것들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3D 스캐너, AR, VR, 또뭐 BIM 이런 것도 당연히 다 들어와 있고요. 또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좌측 상단에 첫 번째 보시면 프리패브리케이션과 모듈러 건설을 앞으로 향후 건설업의 발전을 견인할 그런 주요 기술로 손꼽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오늘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대한 어떤 OSC의 어떤 경향을 간략하게 뭐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미국의 카테라 사례는 너무 많이 들으셨죠.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건설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과장된 부분도 좀뭐 홈페이지도 가보고 또 제가 2018년도에 그 시애틀에 한번 그 분사를 시애틀에 있는 그 사무실을 가봤었는데요.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나름 건설업의 어떤 발전 혁신에 대한 의제를 던진 기업으로서는 또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이어서 지금 캐나다의 그 LBS라고 캐나다의 회사입니다. 그 목재 기반의 OSC 회사예요. 목재 주택을 하는 건데. 이 회사는 그 저와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이화여대 손종욱 교수님이 직접 공장을 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비디오 클립들도 있긴 한데 거기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그 근로자들이 그 흔히 말하는 생각할 때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아니라 다그 캐나다 원래 국민들, 특히 여성 백인 여성분들도 많으시고 그러고 보면서 굉장히 그 환경이 그 작업장 환경이 굉장히 깨끗하고 선진화되어 있더라. 그런 데서 되게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는 이제 오미프레사라고 스페인 회사인데요. PC 기반의 OSC 회사입니다. 근데 굉장히 고급화 전략을 PC 주택으로 하면서 고급화 전략으로 굉장히 그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다 한번 유튜브 같은 데서 아니면 구글링 하셔서 이거 보셨을 그 비디오 클립이실 거예요. 그 중국의 BSB라는 회사인데요. 워낙 초시공, 빠른 시간 내에 그 시공을 하는 걸로 유명한 업체죠.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는 그 설비 베이스로 시작됐던 그 회사인데 굉장히 정밀 시공이라든지
고층화에 대해서 강제 철제 모듈러를 활용한 그 신속 시공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비디오 클립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다 같이 공유하지는 않았고요. 그 내용도 이렇게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다들 그 많은 다양한 그런 자료를 살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싱가포르 사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지금 요새 스마트 건설 또 OSC에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리드하는 그런 국가인데요. 그 나라에서 어떤 건설을 국가 동력으로서 특히 그 현장 생산을 탈피한 공장 제조화 하면서 되게 그 국가 동력으로서 굉장히 지원하고 또 확산을 적극적으로 그 작업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제 구조체뿐 아니라 욕실이라든지 주방 같이 굉장히 시스템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유니타된 그런 OSC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굉장히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국내 상황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오늘 아시다시피 지금 아까 그 일부에서 저희 뭐 좀 또 모듈러 위원회도 있었었지만 굉장히 지금 모듈러 사업들이 국가에서도 지금 벌써 R&D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서 가양이라든지 또 천안 두정 같은 데서 지금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지금 현재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용인 영덕 그 경기 행복 주택이 지금 2월 달에 지금 그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이제 13층 이제 항상 그 고도화 기술 고도화에 관건이 되고 있는 내화 3시간을 이제 이번 사업을 통해서 구현한다면 아마 모듈러가 또 획기적으로 한 그 선을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사례로 남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서 또 굉장히 노력을 다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OSC 사례, 국내 OSC 사례에서 이제 PC 쪽으로 지금 모듈러에서 이제 PC도 같이 볼 텐데요. PC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라크 비스마야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가구 거의 뭐 60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도시인데요. 뭐 분당 사이즈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건설이 굉장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입주도 완공된 블록들이 있고요. 예, 근데 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가 잠시 좀 중단된 상태이긴 한데 뭐 곧 재개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사실은 오늘 지금 LH에서도 와 계신데요. 국내에서도 이제 새로운 생산 방식, 공동주택 생산 방식 어떤 대안으로서 모듈러와 또 OSC의 큰 양틀이 두 축이죠. 모듈러 방식과 이제 PC 방식을 이제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작년 12월에 1차적으로 김포 한강에 그 벽식 구조로서 패널 방식으로 지금 PC 주택을 지금 90년대 이후 처음으로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좀 완공해서 입주가 시작이 됐고요. 또 현재 또 아산 탕정에 기둥보 방식으로 또 지금 진행을 골조가 지금 PC로 골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지금 굉장히 저희 그 LH에서도 공공발주에서도 새로운 어떤 생산 방식 체계로서 그 OSC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OSC 전반적인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것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과연 프리패브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지표로서 그 구조체 중에서 이게 PC 구조로 활용하는 대로 이제 대략 프리패브를 제가 한번 이해한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한 14% 정도 되고요. 북유럽 같은 데는 아무래도 기후적인 영향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 골조의 많은 부분이 OSC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향후 OSC화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그런 물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장이 굉장히 사이즈가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OSC화가 안 되어 있으니 물량을 발주처에 결국 발주처가 되겠죠. 민간이든 공공이든 발주한테 우리가 물량을 확보해 달라고 그냥 일방적인 주장을 할수 없을 거고요. 그럼 과연 지금 현재 이렇게 확산하기 위한 어떠한 점들을 해결해야 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더 열심히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든 공법이나 시스템에는 뭐 자제도 마찬가지고요.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뭐 OSC의 장점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공기가 단축되기도 하고 품질 관리가 용이하고요. 또 굉장히 안전하고 안전성 근로자의 고소 작업을 주니까 위험한 작업을 주니까 안전하기도 하고 환경 친화적인 그런 공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뭐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확산이 모듈러도 마찬가지고 PC도 마찬가지고 그간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던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보시면 그 해결 과제라고 써놨는데 제도 재반 제도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뭐 설계 지침이라든지 또 구조 뭐 시방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부재한 상황이고요. 또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또 제약 조건도 굉장히 아직도 남아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특히 설계 엔지니어링 단계, 공사 초기 단계에서의 어떤 설계 엔지니어링의 어떤 그 역량이 아직 축적이 되는 것들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모듈러 아까 제가 13층 그 3시간 내화 말씀드렸지만 주거 성능에 대한 그런 압박이 그거 해결해야 되는 솔루션으로서 제시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OSC 특유의 운송이라든지 제작도 그리고 또 제작 관련 또 양중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세부 엔지니어링 기술들에 대한 그 충분한 역량 확보가 지금 좀더 요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극복되어야지만 저희가 OSC 본연의 그 이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은 뭐 주제로 제가 이 사례로서는 PC를 OSC 중에서 PC 아시다시피 80년대 200만 호 주택 공급하면서 굉장히 각광받았다가 90년대 초에 일부 품질 관리 문제가 드러나면서 사실은 30년 동안 거의 주택에 있어서 PC는 거의 완전히 그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거는 이제 그러고 2000년대 넘어오면서 대형 물류센터라든지 창고 같은 또는 지하 주차장 일부에서 다시 PC가 이제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주택에 있어서 과연 PC에 대한 활용, 또 OSC 또 모듈러에 대한 활용에 대한 검토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노동시장의 변화라든지 전반적인 산업의 구조가 변화가 수반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솔루션으로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굉장히 그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정부의 어떤 그 방향, 그 정책들을 좀 보시면요.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 또 스마트 건설에 대한 지원, 또 여러 가지 행정 체계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광범위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건설 생산 체계에 대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들을 하고 계세요. 요새 회의 같은 데 갔다 만나 보면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대형 건설사라든지 또는 국토부 관계자분들도 보면 아 지금 이 시점이 건설 생산 체계에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건다 공감하고 계신데 이제 디테일한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서로 이제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이제 막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도출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제가 이제 뭐 이어서 소개시켜드릴 이제 OSC 연구단은 좀 이러한 그 새로운 변화와 또 수요자들의 또 그거에 따른 요구 사항들을 부응하기 위한 그런 연구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OSC 제가 뭐 오늘 OSC 그 포럼이라고 제가 지금 스마트 모듈러 포럼이지만 OSC 주제로 이제 발제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OSC란 개념이 사실은 지금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특히. 그래서 모듈러, OSC가 모듈러, OSC, 뭐 PC 이런 프리패브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혼재돼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서 사실은 뭐 관계자들뿐 아니라 뭐 각각 업체별로도 다르게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용어에 대한 그 정의를요. 근데 제가 뭐 생각하는 저희가 연구단에서 생각하는 OSC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현장에서 벗어나서 공장에서 제작된 외부에서 제작된 것들이 현장에서 이제 조립되는 조립 시공되는 그런 설치되는 그런 그 생산 방식 체계고요. 기본적으로는 소재는 저희 뭐철 강제도 있고 또 해외 미국에서 아까 카트라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 목재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소재는. 그리고 구조 방식으로는 기둥보 방식도 있고 벽실 패널 방식도 있고 또
볼륨메트리 그런 방식으로 나눠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모듈러는 강제, 소재는 강제고 방식은 볼륨메트리 유닛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수행하고 있는 OSC 연구단에서는 OSC 그 형식 중에서도 소재는 PC, 구조체의 소재는 PC를 활용한 거고, 방식은 구조 방식으로는 벽식 또는 기둥보 방식으로 해서 지금 실증 사업을 LH와 SH가 각각 하나씩 좀 진행할 그런 과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시공뿐 아니라 설계 엔지니어링에 대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 기술적 또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단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 소재는 지금 PC로 하고 있으나 많은 부분, 뭐 제도라든지 여러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많은 부분들은 같이 약간 고민해야 되는, 모듈러와 뭐 PC가 되더라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참여 기간이요, 25개 기관이거든요. 3개 세부 과제로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관이 참여했어서 처음에는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또 평가자들도 야 이거 뭐 그냥 몸집 불리기 그냥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사실 계획하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OSC라는 것들은 여기는 PC 공급 업체도 있고요, 설계 건축 설계도 있고 구조 엔지니어링 업체도 있고요, 당연히 GC도 들어와 계시고 또 건설기술연구원도 들어와 계시고 또 중요한 수요자인 공공발주기관의 LH, SH도 들어와 있고 또 물론 학교도 들어와 있고요. 또 콘크리트 학회라든지 건축 학회가 와서 또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한 시공 지침에 대한 것들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25개 기관이 다 각자의 역할과 바로 연계되는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어서 오히려 또 다음에 넘겨보시면 예, 워킹 저희도 보시면 이제 워킹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1세부, 2세부가 4개의 워킹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또 중간에 두 번째에 보시면 SH와 LH가 실행하는 실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워킹 그룹 내에서 또 활발하게 코어하고 또 같이 세부 내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연계가 잘 돼 있어서 지금 연구단은 이 4개년 중에서 2차년도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1차년도 평가에서도 오히려 이런 연계성에 있어서 굉장히 심사위원님들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 앞으로도 이것들이 활성화되어야지만 모든 그 전체적인 그 참여자들이 같이 고민해야지만 OSC가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시간상 제가 OSC에서 공통으로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좀 사례를 좀몇개 보여드리면요. 1세부에서 표준 모듈과 표준 모델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M 기반으로 물론 하고 있고요. 설계 사무소와 구조 사무소가 같이 그 참여하고 있고, 또 광운대에서 DFM에 아까도 말씀 많이 나오셨는데요. 애초에 제조나 설치, 시공을 염두에 둔 설계가 단순한 전환 설계 갖고 해서는 OSC의 특성을, 장점을 뽑아낼 수 없고요. 애초에 기획 단계부터 설계 단계부터 OSC를 위한 설계를 표준화된 설계를 해야 돼서 그런 작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단순하게 구조체는 아까 제가 PC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그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OSC 뭐 강제와 하이브리드 되는 부분들, 그 마감재라든지 여러 부품들은 시스템들은 좀 많이 발굴해서 실증 사업에 많이 담으려고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대우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거면 옥탑층의 건식화, 또 그것도 PC와 또 여러 가지 뭐 데크라든지 유로폼이라든지 그런 조합으로 해서 어떤 게 제일 적절한지 그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박스형 볼륨메트릭 배스룸을 만들어서 그 인스톨하는 그런 것도 지금 그 시도해 보려고 공시체를 좀 제작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세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정보의 흐름이라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조사 그리고 또 운반, 시공 단계까지 어떤 정보 흐름을 관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개발하고 있고요. 또 롯데건설과 같이 이화여대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워킹 그룹 보면 GS건설이 6월 달에 PC 공장을 오픈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거기서 공장 생산에 대한 것들 관리도 있고 또 그
현대 엔지니어링 지금 이번에 모듈러 고충 13층 모듈러 지금 하셨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이 주가 돼서 시공, OSS 시공의 어떤 시공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 정밀도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SH공사가 또 여러 아이템들을 담아서 또 도심형 OSC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 PC 기반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이제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엔지니어링 한 분야뿐 아니라 사실은 제도적인 뒷받침과 기초 체력이 산업 전반적인 OSC를 준비하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기능 기술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발주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적정 공기라든지 적정 공사비, 표준품셈에 대한 작업도 건견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공장의 품질 인증 제도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코로나 또는 코로나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앞으로 5년 또는 7, 8년 있다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굉장히 가속화를 바로 오늘로 데리고 온 그러한 역할을 했었을 거고요. 지금 우리 건설산업이 맞닥뜨리고 있는 또 우리 OSC에 관련된 많은 참여자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어떤 위기, 그 산업의 위기를 기회화할 수 있는 좋은 또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지혜를 맞다는 좋은 그런 하나의 첫걸음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끝까지 또 제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 이화여대 이준성 교수님께서 고생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SH공사 김진성 수석께서 도심지 개발에서 모듈러 건축의 의미와 서울시 모듈러 주택 동향에 대해서 발표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진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그 변화 속에서 모듈러 건축이 갖는 의미와 그리고 서울의 모듈러 주택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서울 많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구 구조도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주자의 니즈도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의 삶이 많이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한 10년 전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저희 서울시 인구가 많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를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고 많이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국적으로는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그거보다 더 빠르게 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그 고령세,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면서 또 하나 나타난 현상은 가구 분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런 1인 가구가 중심 사회로 재편되면서 지난 저희 SH공사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난 10년간 연간 약 10,000호 정도를 공급했는데 여전히 주택이 공급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인구는 줄지만 1인 가구가 늘면서 주택이 계속 부족하게 된 것이죠. 특히 서울의 경우는 2028년까지 청년 1인 2인 가구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을 그래프로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산업의 변화도 함께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ICT 모든 것이 지금 스마트해지고 첨단 산업으로 많은 것이 복합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분야에서도 장수면 주택, 뭐 모듈러 주택, 그리고 제로에너지 주택 등 많은 국가 정책 사업, 건설 기술 사업을 통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에서도 또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나온 주요 키워드로 올인빌, 올인홈이란 단어가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네와 집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대부분 누리고 수요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즉 학세권, 숲세권, 몰세권 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가 이렇게 바뀌면서 공간은 더욱더 복합화적으로 복합공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신촌동 복합화 사업으로 최근에 추진한 사업인데요. 주민센터 위에 행복주택 우리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차장 위에 있는 집도 있고요. 모든 것이 건설 단순히 주거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의 기능으로 지금 주거지가 서울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라이프라는 슬리퍼 생활권, 뭐 추리링 생활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골목길도 같이 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역세권이라 하면 역 주변에 있는 곳만 역세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유 킥보드나 이런 모빌리티 변화 보급화로 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도 골목길 역세권으로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도시 설계의 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또한 예상되고 있는 현상이고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에코부머 주연 시대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에코부머 세대가 추구하는 것은 핫플레이스 그리고 힙플레이스, 즉 공간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통적이었던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들이 다시 찾는 공간으로 트렌디한 즉 SNS 활동을 중심으로 많이 익사문타고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뭐 경리단길, 샤로스길, 무슨 길, 무슨 길 젊은이들이 많은 동네 지도를 바꾸고 다시 찾고 있습니다. 이들 에코부머의 그 계층의 특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이어지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오늘 이 세미나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요. 도시생활에서 온라인화가 이제는 정착화되고 거의 앞으로 쭉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업무나 공부, 쇼핑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줌머, 그러니까 줌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이제 줌머 세대가 탄생하는 것처럼 저희가 모든 것들이 이제 비대면화되고 많은 생활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에 있어서는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오피스 공간이 결국 집으로 옮겨가고 그로 인해서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 사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고 도시 외곽으로 멀리 이주해가는 주거지 선택의 기준의 변화가 또 일고 있습니다. 즉 재택근무가 단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되고 정착화되었지만 앞으로 이후의 사회에서는 재택에서 그러니까 자택에서 업무를 복합하는 이런 비율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런 코로나 발 DIY 전성시대, 즉 그 속에서 또 내 집에서는 이들이 셀프로 나 홀로 뭐 가구도 만들고 미용실도 집에서 하고 많은 것들을 또 집 안에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소비의 경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극장 대신에 넷플릭스를 보고요. 집돌이와 집순이 그 택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에 대한 개념의 변화는 공간의 그 홈에 대한 변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변화에 즉각적인 대응 가능한 건설 기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서울이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나 또는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청신호, 그리고 공간복지, 컴팩트 시티, 그리고 스마트홈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1인 가구가 늘면서 서울에서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갈 곳이 없고 서울에서 살고는 싶지만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신혼부부들은 아이를 키울 곳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 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청신호라는 주택 사업으로 청년의 취업난과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 사다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들 청신호의 주택에 이제 들어갈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컸고요. 그리고 다 갖춰진, 그리고 몸만 들어가면 되는, 그리고 공유의 개념도 있지만 개인적인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편히 쉬는 안식처가 되는, 그리고 맞춤형 커뮤니티, 즉 이 키워드를 종합해 보면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싶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그 3년 전부터 청신호라는 주택 사업을 시작했고요. 요거는 동영상인데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당시에 만들었던 표준 평면이 있습니다. 한 칸 더, 그러니까 한 면 더, 한 칸 더, 한 걸음 더라는 컨셉으로 1호 주택과 청신호 2호 주택이 현재 준공된 상태고요. 전용 20과 39에 최적화된 요 평면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모듈러 사업에 있어서 결국 1인형과 2인형에 가장 적합한 주택 사업이자 또 모듈러 주택에 맞는 평면이어서 이쪽에 좀 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는 또 지역 맞춤형 공급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단지 그 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소개, 저층주거리라든가 기성 시가지에는 필요한 시설을 지역에 맞춰서 좋은 공간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복합화 사업이 이런 개념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 크게 이제 단지를 넘어서 도시 개념으로 조금 작은 도시 개념으로 나가보면 주택을 또는 공공주택이나 저희가 주택 개발을 할 때 지금까지의 방법은 도심지 안에서 이제 부지를 찾았지만 지금은 저희형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최근의 사업 경향이었습니다. 고가차도나 도로 위 또는 차고지, 유소지 등 저이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기능은 있지만 그 위에 수직적으로 용적률을 더 얼마든지 더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간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컴팩트 시티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 안에 효율을 높인다라는 그 키워드 속에 도심 속에서 결국 지속 가능한 개발이 어떤 방식으로 도시를 효율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 첫 사례가 신내 4지구 공공지구, 공공주택지구 사업입니다. 지금 한창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체 북부 간선도로의 일부, 500m 정도 되는 상부 공간을 녹지와 주택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그 조금 국내에는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사례가 어느 정도 있었고요. 이 사업이 시작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부 간선도라는 그 도로로 인해서 지역이 단절된 그 두 개의 지역을 엮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주택이라는 공법을 적용했는데요. 그 이유가 도로 위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 도로 위에 구조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조체의 무게가 상당하고 이를 공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보다 가벼운 모듈러 주택을, 그러니까 스틸을 이용한 방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듈러, 그러니까 주택 사업을 같이 하면서 또한 녹지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입체화되고 복합화된
높은 주택 아래 하부에는 녹지로 주변 지역을 덮고요. 그렇게 복합화된 그 녹지 속에는 이런 주택도 그리고 공간복지 시설들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생활 SOC 사업기랑 그리고 청신원 행복주택 사업 또한 모두 포함되고 들어갑니다. 컴팩트 시티 사업의 두 번째 유형으로는 차고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하고자 했습니다. 강일 차고지랑 장지 버스 차고지인데요. 지금 그 이외에도 지금 공용 차고지가 서울에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이 11개소가 모두 다 복합화 사업의 사업 후보지입니다. 컴팩트 시티 사업의 첫 번째 가장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상부의 녹지 환경을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얻은 바는 집안에서 답답하고 하다 보니까 외부, 공원 이런 외부 환경에 대한 니즈가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가 밀도, 고밀도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 안에 외부 환경에 녹지를 가져다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이 모이는 지역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청년들, 즉 설자리, 놀자리, 뭐 일자리 복합 문화 공간으로 또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큰 도시 개념으로 가보면 지금 스마트 개념이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즉 스마트 방범, 교통, 뭐 UCT, 뭐 정보통신 모든 것들이 다시 도시 안에 또 복합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발전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산업의 발달로 지금 많은 도시들이 이런 컨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독강일 사례에서는 소셜 스마트 시티라는 그런 북시티, 뭐 팜시티, 바이크 시티라는 컨셉으로 살기 좋은 공공주택을 주거와 산업, 교육, 문화 등이 복합된 공간으로 저희가 또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서울의 변화와 지금 어떤 그 도시 개발 그리고 공급의 방향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안에 모듈러가 가야 될 방향이 있고 연결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시에서 찾는 모듈러 건축이 그동안에 많은 이전의 그 모듈러는 싸기 때문에 저비용, 즉 단순히 빠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싸다라는 인식의 모듈러 그 주택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너무 급속하게 늘기 때문에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고층 모듈러를 추진했던 거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이민자 수요가 느는 그 단기적인 주택 보급을 결국 모듈러로 해결했습니다. 또 호주 같은 경우는 문화재 발굴이 막 되는데 그 고층 빌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업 공기 지연을 모듈러로 그 공장에서 만들면서 현장과 공장을 이원화시키는 즉 영국 같은 경우는 뭐 기후 문제라든가 이제 중국은 또 코로나 문제 즉 해외 많은 사례에서 보듯 모듈러 주택은 모듈러 주택이 목적이 아니라 다 수단이었습니다. 도시의 문제와 주택의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던 것이죠. 서울에서도 모듈러 주택을 2014년도부터 주택 정책의 목적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신속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제 행복주택으로 국내 최초의 공공 모듈러가 적용이 됐고요. 이때 내화 2시간으로 드디어 이제 12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3층에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중고층 모듈러 실증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15층 규모에 지금 올해 말에 이제 민영화가 나고 빠르면 착공이 들어가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고층으로 지어질 신내동 그 신내 4지구 북부 권선도로 복합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갖는 의미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듈러 주택의 목적이 아니라 지역과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경량화할 수 있을까, 상부의 구조물을 경량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결하고자 모듈러를 적용한 것입니다. 즉 모듈러가 지금 보이시는 저 여섯 개의 동에 다 가운데 부분은 모듈러 부분으로 990세대 중에 520세대, 40세대가 모듈러 주택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상부 구조물로 좀 띄우다 보니까 15층까지 좀 가야지 주택 공급을 짓는 당위성이 생겼기 때문에 처음으로 15층까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 이제 세부 모습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청년 주택에 맞는 20제곱미터의 모듈러 타입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그리고 LH랑 SH, GH가 다 같이 모듈러 주택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공사 내부에서도 자체 사업들이 이제 모듈러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다리봉동 주택 복합화 사업인데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시장 부지, 인접 주차장 부지인데요. 만약에 기존의 습시공법, RC공법으로 공사를 짓는다면 30개월의 공사 기간입니다. 그러면 시장 상인들이 너무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모듈러 공법을 위해서 사용해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그런 절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지역 주민들이 다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곧 발주가 예정이고요. 이렇게 서울은 모듈러 주택이 싸다라는 그런 공법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도심 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준성 교수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다시피 우선은 그린 모듈러로 가야 됩니다. 즉 모듈러 주택, 모듈러 공법이 이 PC, OSC 공법이 가장 적합한 것은 그린 제로 에너지 주택에 어떻게 보면 복합화할 수 있는 유리한 구조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친환경적입니다. 또한 이런 사업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는데요. 그런 가격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 이외에 학교, 호텔, 상업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다양한 사업들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해외 같은 경우도 주택만 먼저 확대된 것이 아니고요. 먼저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이런 사업에서 호텔 사업 이런 사업에서 수요가 많았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학교 모듈러 사업이 좀 큰 화랑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택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하나의 큰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전체 모듈러 사업에 있어서 큰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을 좀 정리해보면요. 서울이라는 변화되는 도시에서는 결국 공간이 복합화되어야 되고 부지가 한정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컴팩트 시티라는 고밀의 도심형 주택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요. 그 하나의 해답으로는 우선 공급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 이 계층을 대상으로 도심형 모듈러 주택 사업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즉 공간적으로는 소통의 공간으로 확장 가능하고 변화 가능한 그런 가변적인 공간으로 계획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의 대규모 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 유휴부지랑 그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서 어느 대규모 중규모 부지에 그리고 청년부터 신혼부부 나아가는 고령화 계층까지 도시형 모듈러 주택 사업의 비전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H공사의 김진성 수석께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2부 국내외 기술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론 글로벌의 강창희 상무님께서 국내외 모듈러 음압경동 구축 사례에 대해서 발표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론 글로벌 강창희 상무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들이 그 작년하고 올해 초에 모듈러 건축 방식으로 구현한 국내 음압병동 시공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프로젝트는 문경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인재개발원 부지의 경증생활치료시설 24병상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중구 소재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주차장 부지를 이용을 해서 중환자용 코로나 긴급치료센터 30병상 그리고 저희와 협력관계에 있는 그 회사에서 싱가포르에 수출한 코런트레이트 큐브 모델 50병상에 대한 세 가지 분야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간략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자료들이 동영상 자료로 보시기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영상에 좀 집중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다음요. 저희들이 작년에 코롱 글로벌에서는 작년 7월 달에 7월 10일부로 코롱 모듈러스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발 주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는 그 후발 주자로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한 특수한 음압병동 분야로부터 모듈러 건축을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고 배워나가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한해 제가 한 7건 정도의 크고 작은 수주를 했는데 F&B 그 소규모 그 푸드 코트 F&B 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음압병동 그 다음에 음압병동을 기반으로 한 리모델링 사업까지 확장을 해서 한 7건 정도의 수주를 했고 저희가 진행한 코롱 글로벌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아파트 현장에 저희들만의 독자적인 공법으로 옥탑 모듈러 공법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뭐 신문 기사가 뭐 작년 한 해 동안 올 초에 뭐 계속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이렇게 내용을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는 내용이 작년 2020년 3월 그 경북 지역을 필두로 해서 코로나가 확산 기로에 있을 때에 서울대병원과 같이 협업을 해서 설계안을 만들어냈고 이것을 모듈러 건축으로 한 2주, 3주 만에 한번 만들어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출발선상에서 아까 이준성 교수님 자료에 보시면은 중국에 있는 그 브로드사라고 하는 회사랑 저희들이 솔루션을 협업을 해서 만들어놓은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요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체 그 2인실로 구성된 24병상이고요. 환자복도, 의료진 복도, 그리고 각 병실의 복도부터 전실, 그 다음에 환자 화장실, 그 다음에 병실까지 이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찹 음압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790제곱미터로 단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전체 조감도고요. 이것이 이제 구현되어 나가는 과정을 좀 보실 텐데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안에 전체 구성 내용은 2.4에 12.1m 모듈을 해서 국내 모듈하고는 좀 보통 3.3m, 6m, 3m, 9m짜리 모델을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 이 모델은 2.4에 12.1m 모델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는 그 해외로의 운송이 편하기 위한 컨테이너 모듈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내용들은 각 코로나 환자들이 비대면으로 접촉할 수 있는 패스박스, 그 다음에 각 의료진 복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자동 음압으로 운영이 되는 자동 개폐 도어 장치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좀 보실 텐데요. 동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들이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총 저희들이 23일 동안, 그러니까 설계 기간 7일, 중국에 있는 저희 부로도사 공장으로부터 제작하는 기간 한 일주일, 그 다음에 쉬핑 기간 일주일, 현장에서의 시공 기간은 2박 3일 정도 소요가 돼서 총 23일 동안의 결과물을 동영상으로 제작했으니까 보여주시고 보시면 되고요. 앞단에 저희들 국내에 있는 그 모듈러 공장보다 훨씬 좀 어드밴스드된 그 자동화된 그 모듈 공장의 모습을 조금 참고하실 만해서 브로드사 내부의 공장 가동 내용을 제가 좀 동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6분 정도 됩니다. 네네네. 이게 전체 제가 오늘 20분 발표 자료 중에 14분이 동영상 자료라 동영상이 안 되면 제가 5분만 떠들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지루하시더라고. 이게 저희들이 이제 3월 달에 출발을 해서 만든 거고요. 기본적으로 볼륨메트릭 모델입니다. 제가 참고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상황이 있어가지고 아예 큰 실수를 하고 수술이 탈락이 된 적이 있어서 그때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이 서울대학교 문경에 있는 인재개발원에 있는 이 모델은 그냥 경증 치료 센터입니다. 근데 이 모델을 필두로 해서 작년 5월 달에 국립중앙의료원 3층짜리 중환자 모델을 저희들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중환자 모델은 기존의 경증 환자 시설은 기본적인 음압만 구성이 되거나 이 정도만 하면 되는 시설이지만은 중증 환자 시설은 산소 호흡기 치료가 가능한 부분까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기술력이 좀 필요합니다. 문경 거부터 먼저 보시죠. 중국 창시라는 내륙에 있는 브로드사의 공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자동화로 되어 있고 전체 티크니스 1.5T 그 다음에 강관으로 되어 있는 하니콤 구조를 되어 있는 스테인리스 판을 이용을 해서 듀얼 슬래브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전체 CNC 가공을 해서 로보틱스로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음향이 안 나오나요?
음향이 볼이 안 맞는 모양이네. 지금 총 저희들이 모듈 사이즈는 화면 음향이 꽤 크게 나올 건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좀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음향 없는 상태로 보시죠. 그 빌딩 그 BSC라 그래가지고 그 브로드사에서 생산한 그 서스테이너블 슬라브라 그래서 BSC 슬라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브 만들어진 거를 갖다가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전체 이렇게 그 로보틱스로 가공된 15개 모듈을 지금 공장에서 가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그 순차적으로 연속해서 생산해 나가는 방식이 있고 전체 이렇게 풀어놓고 한꺼번에 15개 모듈을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총 15개 모듈을 동시에 지금 생산을 해 나가고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의료 시설 안에 들어가는 패널들은 그 의료 시설에 합당한 라미네이티드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사진의 광경은 공장에서 제작된 모듈을 상해로 지금 이제 출발시키는 과정이고 상해에 있는 그 배에다가 지금 쇼핑을 하는 과정입니다. 쇼핑을 하는 기간은 일반 뭐 벌크선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됐고요. 문경에 3월 28일 날 도착을 해서 지금 그 부산항에서 지금 문경으로 이동을 하고 그 설계 기간 동안 제작 기간 동안에 밑에 페리스타를 미리 이제 그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부산항에서 모듈을 하역해서 운송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당시에도 지금 그 수출입 관련해 가지고 업무가 워낙 이렇게 그 원활하게 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시설로 인해서 국가 여러 기관에서 도움을 주셔서 쇼핑하는데 여러 이제 기간들을 좀 줄였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그 15개 모듈이고 하나하나 슬라브를 펼치면 4.2m에 12m 모듈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걸러서 지금 시공을 하게 되겠고요. 각 볼륨메트릭 모듈 안에는 그 모듈 안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들이 같이 패킹이 돼서 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하나씩 걸러서 시공된 모듈 위에 상판을 얹어서 조립이 완료되는 과정이고요. 인면에 특별한 이제 모듈이 필요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조립하고 있고 안에 패킹돼서 온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체 현장에서의 시공 기간은 2박 3일, 그러니까 3월 28일부터 시작을 해서 3월 30일 오전에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체 투입 인원은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실제 이 조립하는 기능공들을 한 11명 정도 투입을 했고 기계 전기인은 한 20명 정도 별도 투입이 된 음압 시설입니다. 옆에 좌우에 보시는 것들이 그 음압을 구현하는 공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초기에 그 코로나 대구 지역 경북 지역의 경증 격리 시설로 좀 활용이 됐었고 24개 병상으로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시설의 내용들입니다. 그 시설의 수준들은 일반 병실에서 지금 그 일반 재래식공법으로 지어진 내부하고 동일한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가 있고
주로 그 스테인리스 스틸의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습식 공사에 의한 품질 저하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관리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두 번째 사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악이 좀 나오면 덜 심심할 건데 6분 30초를 이렇게 화면만 보시기가 뭐 좀 지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그 죄송합니다. 미리 못 챙겨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총 30개 병상입니다. 국내에 그 음악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코로나를 치료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초의 경증 환자들을 위해서는 보름간의 격리 시설이 필요하고요. 이 격리 기간 동안에 환자가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면 대학병원급의 음압시설이 완벽하게 구현된 중증 긴급치료센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국내 공공의료기관에 사실은 이제 준비되어 있는 이 시설들의 양이 상당 부분 부족합니다. 이미 경증치료시설들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연수원 시설이나 기숙사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많이 격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조금 더 나아가서 실제로 생명의 지장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민간 기업 또는 일반적인 대학병원급에서 음압 병실을 갖고 있는 숫자가 터무니없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립의료원이라는 중앙기관에서 그 중증 환자를 위한 긴급치료 병상을 만들어보자라는 거고 아까 보신 서울대병원의 모델을 보시고 우리 그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 부지를 이용을 해서 3층짜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솔루션을 제공을 했습니다. 아까 서울대병원 보신 모델이 구조적으로는 8층까지는 별 문제 없이 적층이 가능합니다만은 이 중증치료시설은 면적의 비율로 보면 병실의 비율과 병실을 지원하는 지원시설의 비율이 지원시설 비율이 훨씬 큽니다. 병원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을 모듈로 전환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대병원에서 적용했던 브로드사의 볼루메트릭 버전을 버리고 거기에 핵심 소재인 슬라브 모델만 가지고 와서 국내에 프리패브리케이션화 시킨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병실에 들어가 있는 유닛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 모델, 전실 모델은 국내의 그 유닛을 팟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 업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슬라브를 깔고 얹고 슬라브를 깔고 깔고 얹고 하는 3층짜리 규모로 좀 진행을 했던 겁니다. 사진으로 그 동영상으로 보실 건데요. 저희들이 상해에서 갖고 오는 쉬핑에 관련된 비용을 환산을 해보고 해외로 이 모델을 수출을 했을 때 어떤 방식이 가장 낫겠냐, 넉다운 방식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볼륨메트릭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어쨌든 쉬핑 비용이 너무 비쌀 수도 있겠다라는 하나의 솔루션 해결도 있었고 중국의 슬라브 모델 갖고 있는 그 특허 모델을 국내 특허화로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조립하는 모델을 별도로 특허를 출연을 했고 그 부분에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인사이트를 가지시고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전체 1층하고 2층에 총 15개실이 있는데 전체 2인실로 변환이 가능해서 현재 30병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30병상이 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각 병실마다 산소호흡기 치료 및 에크모 치료까지 가능한 설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층고는 기존 그 중국 우리가 그 서울대병원 모델보다는 훨씬 상향된 2.8m 높이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전체 조감도고요. 그 동영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 지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주차장 부지에 정리를 한 거고요.
3층이다 보니까 환자 동선과 의료진 동선을 분리해서 승강기 모듈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좌우측에 일반적인 우리가 썼던 철골 공법으로 승강기 케이지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과정이 그 브로드사이드 슬라브를 국내화시켜서 구제화시켜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펼쳐나가는 과정입니다. 저기에 대해서 이제 케이지하고 되어 있고요. 수직적으로는 철골과 철골을 상부로 이렇게 올리는 연결 접합 기술은 국내 가우리안 기술을 접합을 해서 완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각 그 화장실 유닛들을 배치를 해서 다음 층을 지금 시공을 하고 있고요. 전체 저희들이 이 3층을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한 53일이 걸렸는데 현장에서 소요된 시간은 한 12일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이렇게 프리패브리케이션을 다 이렇게 풀어서 그 시공을 했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 중에 지금 외벽 판넬을 붙이시는 게 보이시는데 왼쪽에 회색은 일반적인 우리 CDLC 패널입니다. 오른쪽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패널은 라이트판이라고 하는 라이트 텍스에다가 포를 집어넣어서 폭 3m에 길이 9m를 한 방에 시공할 수 있는 그런 패널 자재를 가지고 기존 단열재보다 조금 상향되는 단열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엑시아 마테리알이라는 자재를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모델을 가지고 지금 외피까지 완성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체 외관의 모습이고요. 그 뭐 누가 외부에서 저걸 굳이 모듈러로 지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내부의 시설 수준이라든지 환자들이 거주하는 내용을 보시면 뭐 크게 일반 우리가 일반 IC로 짓는 거하고는 대동소이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모듈 자체의 길이 자체가 12m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처짐이라든지 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넘어야 되는 숙제로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디벨롭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오십니다. 그 세 번째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엑시아 마테리아라는 회사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싱가포르의 이동형 그 코르트리트 모델을 그 해외 모델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외피에 있는 게 라이트 텍스에다가 양쪽에 라이트 텍스에다가 그 단열재를 넣은 라이트 판이라는 특허 제품인데 단층 규모 또는 2층 규모는 그 단열재 그 외피로 일부 그 구조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박스로 만들어 내는 거고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런 모듈을 그냥 뭐 해외에 수출을 한다, 뭐 어디 미얀마에 갖다 준다, 싱가포르에 갖다 준다, 어디 갖다 줄 때는 이 모델을 그대로 그냥 실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건 뭐 개수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되는 부분이고 전체 아까 그 문경 서울대처럼 동선에 분리가 되든다든지 어떤 그 의료 지원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 밑에 그림처럼 빅 텐트를 쳐서 그 야전 병원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긴급 그 긴급 공사, 긴급 병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동형 음압 병실의 기본 모듈이고요. 요 안에는 그 음압이라든지 그 공조 시설들이 제어할 수 있도록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ICU 모델인데요, 집중 치료 모델입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환자들을 격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 놓은 거고 오른쪽 하단의 그림들은 전체 이렇게 집합을 해서 조합을 해서 병원 모델화 시킨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십시오. 제가 뭐 음향이 안 나와서 좀 소란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세 가지 모델을 저희들이 해보면서 좀 느꼈던 점은 이게 아까 이준성 교수님 말씀대로 좀 더 크게 OSC 관점에서의 우리가 볼륨메트릭 모듈러를 좀 접근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땅에 따라서, 땅의 위치에 따라서,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그 OSC 관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다분히 프리패브리케이션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는 전체적으로 볼륨메트릭 박스를 만드는 것이 적층형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 그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주거 모델에 진출을 못했는데 그것이 주거 모델에 진출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코롱 ENC는 볼륨메트릭만 고집하지를 않고 여러 가지 모델을 좀 더 OSC 관점에서 좀 풀어 헤쳐서 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렇게 표준화 모델을 각사마다 기술적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표준화라는 관점에 소비자의 영역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은 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각 시공사, 시행 능력이 있는 각 시공사들과 좀 결합을 해서 민간 차원에서의 조금 이렇게 그 확대된 사업지를 만들어서 소비자 영역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모듈러에 대한 선입견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회사를 만들 때 코오롱 모듈러스 이름이라고 이름으로 출발을 했는데 올해 코오롱 ENC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저희가 타운하우스 사업을 하나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분양 대행사에서 저한테 이럽니다. 상무님, 회사 이름부터 바꾸십시오. 왜요? 타운하우스 하나 7억짜리, 8억짜리 팔려고 그러는데 우리 소비자 단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분양을 해야 되고 그 분양금을 가지고 우리가 시공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가 7, 8억 또는 뭐 10억을 내면서 모듈러로 지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은 것이 소비자 단에서는 우리가 시장을 열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OSC나 볼륨메트릭이나 모듈러나 모두 다 우리가 소비자한테 좋은 물건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공법이자 방편이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우리가 좀 더 큰 시장을 열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공사 또는 우리 시행을 할 수 있는 시공사들끼리는 국가에서 발주 나오는 것도 열심히 하겠지만 민간 사업도 좀 이렇게 여러 개 결합을 해서 실제 이 모델이 과거 우리가 RC로 지었던 모델하고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 검증이 되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 뭐 좋은 제가 사업지를 하나 보고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길 수 있는 시공사에서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은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그 안에 새로운 우리 미래를 담보하는 모듈러 기반의 스마트 건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코롱 글로벌의 강창희 상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중에 조금 미숙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어서 이동형 학교 모듈러 사례에 대해서 NRB의 강건우 대표님께서 발표를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RB의 강건우입니다. 저희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이동형 호텔을 한 포스코 ANC에서 나온 인원들로 구성된 벤처 회사입니다. 그 이동형 학교를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브랜드 이름을 브릿지 스쿨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건물이 있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동안에 잠깐 사용하는 임시 건물이기 때문에 브릿지 스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사례는 포항 유광초등학교에 했던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회사 소개 간단히 하고 추진 배경 그리고 이동형 학교에 대한 시스템 그리고 유광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이걸 끝내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새로운 처음으로 느꼈던 그런 시사점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서 토지를 떼면 동산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동산이 되면 새로운 사회에 좀 이로운 점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리로케이터블 빌딩이라는 이름에 엔드를 붙였습니다. 기존 건물의 성능을 다 만족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건축물. 예, 저희들은 이동형 학교에 지금 현재 주력하고 있고요. 음압 병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동형 호텔, 기숙사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저희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 설치한 것도 있고 그리고 기술 컨설팅을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다음. 예, 현재 작년에 이제 벤처회사 승인을 받았고 지금 이동형 학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특허 디자인 등록을 지금 취득을 했습니다. 예, 다음. 추진 배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포항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고 흥해 초등학교가 긴급히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컨테이너 교실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교실을 포스코에서 포항이니까 관심 있게 가서 보고 그때 이제 계열사 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기획을 하고 주도적으로 한번 괜찮은 건물 컨테이너가 아닌 건전한 건물을 한번 일찍 준비해뒀다가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이제 교육당국하고 몇 차례 협상을 했죠. 그게 201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결국 2019년 2년 뒤에 고창고등학교를 실제 사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 지금 학교가 대부분 공사를 방학 때 합니다. 학생들을 한꺼번에 어디 보내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도 다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해 발표된 10대 정책 뉴딜 정책 중에 하나가 그린 스마트 스쿨입니다. 올해부터 한 200개에서 많게는 260개의 학교를 매년 리모델링하거나 개축 공사를 하겠다고 갑자기 이동형 학교가 요구되는 큰 시장이 열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신도시마다 인구는 줄고 있다고 하지만 신도시가 생기면 학교는 계속 새로 지어야 되고 그 도시의 학교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 다시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동형 학교는 한 이런 분야에서 좀 쓰이지 않을까 하는 걸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 학교하고 컨테이너 교실을 합친 게 이동형 학교입니다. 기존 학교의 학습 환경은 다 갖추고 그리고 컨테이너처럼 이동할 수 있는 성능, 즉 다 갖췄을 때 그게 이제 이동형 임시학교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한 것 중에 그러면 목표를 우리가 주안점을 어디 둬야 될까? 크게 세 가지를 뒀는데요. 하나는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임시학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저 임시라는 단어가 이제 학부형이나 학생들한테 굉장히 선입견을 주는 것 같아요. 뭔가 나쁠 거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디자인을 기존 학교보다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라는 걸 목표로 정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처음에 초기 투자비는 좀 들어가더라도 이동할 때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야 되겠다. 그럼 모듈러 기준으로는 한 1% 정도의 손실 정도를 목표로 두고 한번 만들어보자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친환경적인 요소를 넣어서 이 세 가지를 주안점으로 뒀는데 결국에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 가서 보면 기존 학교의 제작 비용이 한 100%라고 가정을 하면 컨테이너 교실은 한 3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컨테이너 학교는 한번 사용하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역시 30%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형 학교의 제작비는 두 가지 성능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들 것이다. 그래서 타켓을 120% 정도. 근데 임대료는 어떻게 할 거냐? 컨테이너 교실보다 품질이 좋기 때문에 조금만 한번 올려보자 해서 35%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리스크가 많습니다. 지금 저걸 나머지를 어떻게 회수할 거냐가 굉장히 큰 숙제인데요. 저거는 몇 번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경제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모듈러 건축 시스템이 다 아시다시피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퍼머넌트형이 있고 리로케이터블형이 있습니다. 모듈러는 둘 다 공장에서 만들어지지만 하나는 일반적인 건축물처럼 한 곳에 제자리에 가만히 있고 하나는 이동을 전제로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건축물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PMC로 만드는 게 대부분이고 실제 사회적 요구도 PMC입니다. 다음.
근데 이게 만드는 그의 비율이 조금 공장에서 만드는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한 70% 정도 만들고 현장에서 나머지 30%를 해야 가장 효율이 나옵니다. 이유는 모듈러의 최대 단점이죠. 누수라든지 기밀이라든지 이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현장에서 외장재를 다 했을 때 예,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RV는 이거 뭐 6개월 쓰다가 옮겨야 되고 1년, 2년 쓰다가 옮겨야 될 때 그때마다 외장재를 새로 한다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RV하고 PMC하고는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예, 저희들은 공장에서 만들어서 첫 번째 학교, 두 번째 학교, 세 번째 학교, 사실은 몇 번째 학교까지 가서 공장으로 다시 돌아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현재 세 번째까지 가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 예, 이제 유광초등학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초등학교는 103개 모듈로 3층으로 현재로는 전국 최대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에서 리모델링용으로 만들었고요. 예, 다음. 이게 기존 학교가 있는 데다가 학교를 하나 더 짓는 겁니다. 굉장히 집적화를 해야 됩니다. 실제 학교 건물을 3분의 1로 줄여서 지금 운동장에 설치를 한 사례거든요. 그 교장 선생님 요청에서 3층으로 해서 운동장을 조금 살려라. 그래서 이제 3층을 하고 중복도 타입으로 했습니다. 가운데 복도가 있고 양쪽 교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럼 중복도의 단점이 개방감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문을 열고 딱 교실에 들어갔을 때 전면 창이 있어서 개방감을 주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봤고요. 당연히 포항을 저희가 주안점을 줬기 때문에 전국 어디 가도 내진 설계가 되도록 그렇게 내진 설계를 하고 포항교육청의 요청으로 법규상 안 해도 되는 온내 수화전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교실의 최대 약점이 하판위를 걸어다니는 겁니다. 울렁울렁하는 인업기 보행성을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복도의 약점이 옆 앞에 바로 교실이 있는데 음악 수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 실제 저희들이 차음성은 최고등급이 나와서 앞반에 합창 수업을 해도 지장이 없다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컨셉으로 이동형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건 1층 평면도고요. 굉장히 심플하죠. 예, 다음. 예, 2층, 3층 도면입니다. 이 도면을 교장 선생님이 한 10번쯤 그리셨어요. 예, 다음. 이게 외관입니다. 이게 학교에서는 흔치 않는 전면창이 이제 채택이 되었고요. 다음. 예, 이게 이제 교실 유닛. 교실 유닛 두 개를 터면 강당이 됩니다. 그리고 남녀 화장실, 계단, 출입구. 외에 기계실, 뭐, 부속 액세서리들 있지만, 이런 걸로 누구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설계를 이제 쉽게 할 수 있죠. 예, 다음. 네, 이게 내부 전경입니다. 복도를 굉장히 들었습니다. 제일 높은 데는 3,500. 낮아도 3,000 정도는 되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화장실은 뭐 열심히 했습니다. 백화점 정도 수준 나오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계단도 원목으로 깔아가지고 좀 여하튼 임시라는 느낌을 지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예, 이게 이제 발주로부터 100일 만에 이제 저희들이 자재 발주, 제작, 현장에 설치, 시운전, 이사까지 해서 실제는 이때 추석이 끼어서 그렇지 추석을 빼고 나면 한 3주 정도? 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발주할 때 3주 만에 발주하면 안 되고요. 한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발주를 하긴 해야 됩니다. 네, 다음. 예, 이게 이제 제작 동영상이고 현장 설치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운동장에 그냥 지뢰력 5톤 정도 나오면 되도록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놓고 그냥 페레스탈 놓고 그냥 모듈을 샀습니다. 이사 갈 때도 이사 갈 마당만 설면 될 정도로 이동 비용을 줄이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는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루메틱하고 판넬 타입하고 같이 섞어서 예, 시사점입니다. 저희도 이걸 하면서 저희도 모듈러를 포스코 ANC에서 좀 했었는데
임대형, 이동형의 색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사용률입니다. 물론 이걸 몇 번, 다섯 번 쓸 거냐, 열 번 쓸 거냐도 재사용이지만 한 번 최초 설치하고 얼마나 다음 학교에 갔을 때 재사용률을 높일 거냐. 이게 임대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학교가 움직였을 때 최초 제작 설치를 했을 때 제작비가 한 91.8%입니다. 설치비는 8.2% 중에 출혈로 이동하는 데 비용이 한 2.5%, 그리고 현장의 중장비, 그리고 인력이 들어서 조립하는 데 4.7%, 그리고 현장에서 하는 마감이 한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동한다 할 때 전체 비용의 8.2%, 저걸 제작비로 하면 91%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모듈러의 재사용률은 사실은 거의 100%에 근접하지만 버리는 손실이 한 1%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유닛으로는 99%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동성을 고려하지 않는 부동산의 특징입니다. 이게 지난달에 미국의 건물이 트레일러에 실려서 움직일 정도면 굉장히 작은 규모의 건물인데 이동비가 4억입니다. 아마 저거 철거하고 새로 짓는 비용이 4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움직이 저거는 중국의 이제 조각상이죠. 최초 공사비에 거의 91% 들어야 91%가 쓰레기로 버려지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물이 움직인다, 이게 컨테이너가 움직인다를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완성된 건축물이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가동률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임대료하고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례를 한번 보면 공장에서 처음에 모듈러를 30유닛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창고등학교에 가서 설치하면 저건 가동률이 100%죠 처음에는. 근데 저걸 뜯어서 구미 경북외고와 세종 수항으로 갈 때는 가동률이 뚝 떨어집니다. 이유는 첫째, 이동 설치하는 동안에 한 달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구미 경북외고는 8개가 필요해서 8개를 저희가 가져다 드리는 거지만 세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2개가 필요하다 한 게 아니고 저보다 적은 숫자였습니다. 4개 정도 남는 걸 공장으로 가느니 저렇게 가는 거죠. 또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구미 경북외고는 이미 종료되고 일부 공장에 와 있고 다음 공장으로 넘어갈 걸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가동률을 90% 정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했지만 가동률은 그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임대료하고 밀접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일이에요. 네, 다음. 그 다음에 규격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예를 들어 3개사가 만든다고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A사는 첫 번째 학교를 끝나고 일부 학교가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학교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교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30개 중에 일부가 8개가 다음 현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갈 때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B사하고 결합을 하면 손쉽게 이게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A사는 또 만들어야 됩니다. B사는 공장에 물건이 있고 C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규격화가 되지 않으면 가동률이 뚝 떨어져서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아주 치명적인, 제가 이걸 하고서야 알았습니다. 학교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교실이, 유닛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쉐핑 컨테이너 시스템을 가져가지 않으면 ISO로 모든 회사가 어떤 나라에서 만들든지, 예를 들어 이동형 학교다 하면 그건 똑같은 규격으로, 최소한 국내에서는 하나의 규격을 하지 않으면 이 임대료 때문에 임대료 상승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브릿지 스쿨의 두 번째 버전입니다. 지금 저기 2020년 대비 2030년도에 학생이 초등학교에 한 33%가 학생이 준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신도시는 계속 만들어지면 학교는 지어야 되고 학생 수는 줄고, 근데 이 신도시도 한 10년 지나면 학생 수는 다시 줄고, 그럼 10년을 부동산으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특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동 가능한 학교로 만들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게 실제 저희들이 그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해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느 분이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해주셨는데 학생이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학교가 학생을 찾아가는 학교를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다음. 예,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예. 임시시설의 교육 환경, 그 임시라는
저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10년, 20년 사용할 학교에 돈을 많이 집어넣고 임시학교 짧은 기간에는 돈을 적게 넣어야 된다. 그 당연히 경제적인 걸로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학생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 학생이 수험생이라면 그 1년을 컨테이너나 열악한 환경에서 누가 양보해 줄 것이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시설이라 해서 이 품질을 떨어뜨릴 게 아니라 최소한 각 동등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야 이 사회가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앞에 코롱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 건설 산업은 로컬 산업입니다. 근데 이게 모듈러를 만들면 수출 산업이 되면 새로운 산업이 어쩌면 지금 이게 막 시작되는, 전 세계적으로 막 시작되는 산업인 것 같다. 그럼 지금 건설 산업이 이제 국내 인력보다는 해외 인력이 더 많은데 이게 제조업으로 되면 좋은 직장도 생기고 새로운 산업. 그야말로 이제 작년에 발표한 그린 뉴딜의 핵심적인 사업이 이 모듈러 산업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이제 이동형 학교의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를 보면 학교가 200개입니다. 200개면은 모듈 유닛으로 하면 6,000개, 모듈러 개수로 하면 12,000개입니다. 12,000개를 1년 내에 만들어서 이걸 계속 임대로 돌려야 될 거죠. 어느 한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듈러에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한꺼번에 같은 규격으로 같은 공법으로 한꺼번에 만들어서 같이 이 산업을 같이 일으키는 게 이런 포럼이나 이런 데서 역할을 좀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산업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해 주신 NRB의 강건우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네 가지 주제 발표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2차 모듈러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패널 토론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생략을 하고 축소를 해서 운영을 했고요. 오는 11월에 다시 저희가 제3차 국제 모듈러 포럼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다만 또 코로나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원래 1차와 같이 패널 토론 같이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고요. 조금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2차 포럼처럼 조금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잘 돌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